네, 오늘은 코펜하겐에서의 3일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북유럽 미술갱의 하이라이트 코스 중에 한 곳이죠. 바로 루이제나 미술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루이제나 미술관이 코펜하겐에서 대략적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홈레벡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선을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는 데가 루이지에나 미술관. 루이지에나. 여기가 진짜 멋진 곳이에요. 그리고 공간적인 매력이 되게 좋아. 거기가 바닷가도 있고 풍경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엄마도 아마 좋아할 거야.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중에 하나. 엄마 예전에 크롤러빌로 갔다 왔잖아. 거기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엄마가 크롤러빌로 미술관이 제일 좋대며. 거기랑 앙티브 피카소 미술관. 우리 남프랑스. 나 스위스. 아, 바이엘러? 어, 바이엘러도 엄마가 좋다고 그랬지. 거기만큼 좋은데요, 오늘 가는 데가. 공간, 자연, 뭐 다 좋아. 안녕하세요. 예술여행 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저는 코펜하겐에서의 3일째 날, 드디어 루이제나 미술관을 다녀왔는데요. 루이제나 미술관은 외르순드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위치와 예술, 건축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중 한 곳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죠. 물론 아름답다는 개념은 주관적이며 개인의 취향과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유의 공간적, 미적 매력과 함께 훌륭한 미술 컬렉션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루이제나 미술관은 덴마크의 저명한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쿤드 젠슨에 의해 1958년 설립되었는데요. 쿤드 젠슨은 단순히 예술을 감상하는 장소가 아닌 현대 미술과 건축, 자연을 통합하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고 자신의 비전대로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부지를 매입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미술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지의 이름대로 루이제나 미술관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사실 이름은 미국의 지명인 루이제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당시 부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세 명의 부인들의 이름을 따 부지 명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세 명의 부인들 모두 루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제나 미술관은 공간과 자연 환경뿐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컬렉션을 자랑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의 회화, 조각, 비디오, 사진, 설치 작품을 포함하여 3,400여 점 이상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북쪽 윈쪽에서 20세기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명의 예술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와 루이지 부르주아의 상징적인 조각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두 예술가의 다르지만 몇 가지 주제적 유사점을 지닌 작품들을 능숙하게 공간에 병치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심오한 두 예술가의 관점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밖에 둘러보고 나서 소감은 루이제나 미술관 정말 최고다. 정말 멋진 장소다. 뭐 예술 애호가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장소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선가 루이제나 미술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선정됐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정돼도 무방하다. 진짜 최고의 미술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약간 아쉬운 게 지금 특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설 작품들은 거의 전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은 제가 오늘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전시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엄마 좋지? 네. 스웨덴도 스웨덴도 보인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이제 루이제나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왔습니다. 오늘 루이제나 미술관 관람 정말 즐거웠습니다. 물론 굉장히 빡셌지만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제가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어머니랑 여동생이 너무 좋아하니까 훨씬 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누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평생 아주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할 것 같고 루이제나 미술관 관람도 가족들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으로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제나 미술관은 예술적, 건축적, 자연적 아름다움이 풍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덴마크를 방문하셨을 때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예술과 자연의 세계에 푹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두 곳 다 살짝 코펜하겐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들이죠. 바로 오드럽 가드 미술관과 아르켄 현대 미술관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루이제나 미술관을 방문하고 다음날 전 북유럽의 자연미를 좀 더 느껴보고자 오드럽 가드 미술관과 아르켄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두 곳 모두 자연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북유럽 특유의 편안함이 인상적인 곳들이죠. 먼저 오드럽 가드 미술관은 20세기 초 북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프랑스와 덴마크 예술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업가 비를름 한센이 1918년 자신의 맨션에서 오랜 기간 수집했던 컬렉션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미술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2005년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로 건축이 추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사색적인 숲속에서 클래식한 우아함과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독특한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규모의 미술관에서 예상치 않게 모네, 르누아르, 드가, 시슬리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과 비렐름 한메르쇼이, 스카겐의 화가 등 덴마크 예술가들의 뛰어난 컬렉션으로 가득해 방문하는 이들에게 늘 놀라움을 선사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어서 방문한 아르켄 미술관은 코펜하겐 남쪽 해안지역 이쇼이에 위치해 있으며 1990년대에 설립되어 동시대 미술 전시와 컬렉션으로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의 건축은 덴마크의 건축가 소렌 로버트 룬드가 디자인했으며 육지와 바다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은 선박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죠. 미술관의 이름 아르켄도 노아의 방주 아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마치 동시대 미술의 모험정신을 반영하는 듯 항해하는 듯한 배의 날카로운 각도와 미술관의 넓은 공간이 인상적이었으며 혁신적인 예술의 동향과 결합되어 그 자체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저는 루이제나 미술관, 오드럽 가드 미술관, 아르켄 현대 미술관을 방문하여 덴마크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쾌적한 공간을 창조하려는 디자인 철학을 경험할 수 있었고 휴식, 감상, 자연세계와의 깊은 연결, 감각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